한 발 더 뛰고 더 낮은 자세로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임하면서 정말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많은 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통장님들하고도 또 경제인연합회, 뭐 가장 이 사회단체장들하고 또 임원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상생하는 그런 걸 이 주로 함으로써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동해 시는 강원도에서 유일한 국제항인 묵호항, 동해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을 중심으로 한 배후 도시의 새로운 변화, 도약을 일궈야 내서 시민 모두가 힘과 지혜를 한데 모으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좀 지지부진해왔던 이 묵호항 재창조 사업, 그리고 동해항 3단계 확장공사, 지금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해항 경제자유구역, 원주 강릉 간 복선 전철, 그 다음에 포항에서 삼척 구간 전철화 사업, 또 가장 이 역점을 두는 제천, 삼척 간의 이 고속도로, 그런 이 현안들이 산적에 있습니다. 이런 현안들을 정말 어떻게 시민들의 역량을 결집시켜서 시민들의 힘을 한테 모아서 좀 잘 헤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2013년에 이제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강원도 최초로 이제 경제자유구역이 이제 지정이 됐는데 7년이 지난 상태에서 사실 아직 이 건물 하나조차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구정지구는 100% 해제가 됐고 부평지구는 90% 이상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망상지구도 40% 이상이 지금 해제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줄어들다 보니까 이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사실 시민들은 경제자유구역이 이제 지정이 되면서 정말 많은 기대와 큰 꿈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해제됨으로써 그 안에 자기 소유권이 제한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정말 이제는 허탈감, 상실감이 많이 드는 그런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동해 시민 여러분, 이제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정말 그동안 저희 동해시 의회를 믿고 사랑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정말 우리 시민들이 믿은 만큼 저희 의회가 한 발 더 뛰고 더 낮은 자세로 정말 시민과 함께하는 그런 의회를 만들고 싶습니다.